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황학루, 최후의 황학루를 한번 할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인 이승 황학허 차지 공려 황황루라. 황학 일거 불부반 백운 천재 공유유 청천령력 한양수 방초처처 앵무주라. 일모향관 하처시 연파강상사인수라. 이 황학루 최후가 황학루가 되었냐, 무한해가 있습니다. 무한. 최후는 704년에 태어나서 75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51살에 예, 돌아가셨는데, 그 200보다 조금 적습니다. 근데 그가 태어난 데는 변주입니다. 변주. 변주를 어디를 말하냐면 개봉을 말합니다. 개봉. 근데 황하의 이 변자가 들으면 개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가 이 사람은 그 박릉최씨인데, 박릉최씨. 예, 그 당시에 박릉최씨도 유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0이 여기를 와서 그 이 황학루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시를 쓸 수 없다 해가지고 노을 각자 부필자 붓을 놓아버리는 청자. 거기 가면 이제 그 황학루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200이 아예 시를 지어보지 않다 해가지고 각필점이라는 청자가 있어요. 또 그러면 안 지었냐? 아, 맹호연이가 양주로 갈 때 그 맹호연이를 예, 보내면서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고. 이 황학루는 그 옛날에 처음에는 3층에 28m 였는데 7번 소실되고 1985년에 겉으로 보기에는 5층인데 내부에 가면 9층입니다. 56m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황학루는 중국 3대 루강인데 무한의 황학루, 악양의 악양루, 남창의 등한가, 이 세 개가 아주, 유명하죠. 그러면 이제 무한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무창, 한양, 한구, 이 세 개가 사실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가 한구. 얘가 무창이고, 요리가 한양이고, 얘가 한구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강이 한강이에요, 한강. 우리 한강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야, 뭐, 양자강이 어마어마하게 기니까 알지만은, 내가 한 30년 전에 여기를 갔는데, 여기 가서 그, 우리 같이 간 일행이, 아따, 이 강 크네? 가이드한테 물어봤어. 이거 엄청나게 크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긴데? 이거 3,000km 뿐이 안 돼요. 그러죠. 3,000km 뭐 엄청 긴 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무창, 한양, 한구, 입구자를 써요. 그래서 이것을 따서 무한 그래요. 옛날에 중국이 신해혁명이 일어난 데가 무창입니다. 그래서 무창봉기라고 하죠. 2019년에 그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이 이게 무한입니다. 무한. 여기에 황학루, 황학이 있었다고 하는데 옛날 이 황학루터에 뭐가 있었냐면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 주막이 있었는데 한 보사가 이 주막에 와서 술을 많이 얻어먹어도 이 주막 주인이 항상 웃으면서 대접을 했다고. 그러나 어느 날 떠나면서 내가 술값이네 하면서 황학 한 마리를 벽에다 그리고 갔는데 가면서는 말이 만약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때는 박수를 치게 그럼 이 황학이 나와서 춤을 추거네. 그래서 대체 소행들이 와가지고 박수를 치니까 황학이 나와서 춤을 추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 도사가 와가지고 피리를 불면서 황학이 오니까 그 황학을 타고 날아갔다는 그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얘가 황학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죠. 황학. 원래 이제 시에는 똑같은 글자를 많이 안 쓰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황학루라 최후. 석인이라는 옛 석자예요. 옛날 사람이
이 이미 이제 이미 탈승자예요. 탈승은 타고 갔다, 타고 갔다 이거지. 무슨 황학을 타고 갔다. 근데 옛날에 도인이 그냥 황학을 타고 갔는데 차지 공역 황학루라. 차지 이 곳에 이 땅에 공연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남아 있다. 남을 여자지 황학루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황학을 타고 갔는데 지금 이 땅에는 황학루만 남아 있다. 이제 이건 두 개 해가지고 수련 그다음에 함년 경년 미래 그러죠. 이 두 개씩을 보면 여기는 과거는 여기는 현재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옛날에 옛 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갔는데 차지 그러면 과거니까 현재죠. 이 땅에는 지금 황학만 남아있다. 황학 일거 불부반. 황학은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 듣다면 황학은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이제 옛날이죠. 백운 천재 공유유. 백운 하얀 구름은 천재. 해년자하고 같아요. 흰 구름은 천년 동안 그냥 허공에 유유히 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쫙 바꿔집니다. 이제. 과거를 해상하면서 있는 것과 현재를 해상하면서 이제 현재, 현실로 오는 거예요. 청천 영역 한양수요 방초 처척 앵무주라. 청천이라는 것은 막대에 개인 것을 청이라고 그래요. 막대에 개인 이 양자가 양자에는 역력히 우리가 무엇이 또렷이 볼 때 역력히라 그래요. 역력히 한양수가 보이고 이것은 이제 그 양자강에게 또렷이 그런 날씨가 좋았다면 또렷이 바로 한양수가 보이고 방초 그 처처 방초는 아름다운 꽃들이죠. 이 꽃들이 처처 그냥 아주 무성해 있는 것을 말이고 어디가 앵무주 그 무한에 가면은 거기 항루에서 보면은 이 머리톱 있죠. 머리톱 여기가 앵무새들이 많이 있다 해서 앵무주라고 그러네요. 아름다운 꽃들이 무성히 앵무주에가 있다 그러죠. 그 이제 최호가 이제 그 유배를 가면서 지은 시라서 일모 날은 저물 못 자죠. 날은 저물고 향관이 나서 내 고향 땅이 어디쯤 있는가? 하처시 어디가 있는가? 연파 강상 사인수라. 연파 연기가 있는 물결. 지금 이것은 그 물안개를 말이죠. 물안개가 끼고 있는 이 파도에 이 파도가 일어나는 강상의 양자강 위에 사인수라. 사람 나로 하여금 근심을 하게 된다. 이 말. 자 황학루 최호 석인 이승 황학 그 옛 사람이 이미 학청학을 타고 갔는데 차지 공역 이 땅에는 남아 있구나. 황학루 황학만 남아 있구나. 황학 일거 불부반. 황학은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백운 천재 공유유라. 흰 구름은 천년 동안 유유히 허공에 떠 있구나. 청천 영역 한양수 그 막계 개인 날 그 양자강에는 역력히 한양수가 보이고 그래서 그 한양 땅 그쪽에 보면은 나무가 있었겠죠. 방초처처 앵무주라. 그 앵무주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일모 향관 하제시요. 날은 저물고 내 고향 땅은 어디에 있는가? 날은 저물고 내가 잠잘 곳은 어딘가 할 말이죠. 연파 강상 사인수라. 물안개가 넘실거리는 파도에 양자강 위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근심만 쌓이게 하네. 이런 황허로우 최하오죠. 실은 이청 황허취 처디 궁유 황허로우 황허 이취 부후판 바인천자의 궁여우여우 칭찬리리 한양수 황차오치치 인구조 르무상관 허추시 옌보장상 스런초
다시 한번 발음만 읽어보죠. 황학루 최호다. 석인 이승 황학거 차지 공여 황학루 황학일거 불부반 백운천재 공유유 청천영력 한양수 방초처척 앵무주 일모향관 하처시 연파강상 사인수다.